자, 백민철 35번 숙제 통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 rain. I'm rain이었고요. I'm rain.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봤던 게 뭐였냐면요. 이거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는 말은 Who Who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I'm Rain. Rain. I'm Rain. 또는 뭐 What is your name?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어볼 때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본건 나의 이름과 얼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무엇?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는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렇죠.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씩 do.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does가 아니라 do가 들어있는 이유는 People이 그렇죠. A lot of people이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they know my name and face 하고 똑같은 규칙. 걔들이 내 이름과 얼굴 알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는 모른다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 봤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What?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뭘 모르니라는 말은 What do they don't know? do they know가 아니고 don't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주어라 했습니다. 누가다 해서 누가를 보고 주어 앞으로 don't가 나가면 된다. What don't they know? 걔들은 뭘 몰라. They don't know my story. 내 이야기는 몰라. 얼굴하고 이름은 아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과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I am Famous. 그렇죠. I am famous 이 말이죠. 나 유명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Appear so good.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a few years ago가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영어 문장 얘가 앞에 있는 이유는 강조하려고 왔고 얘 원래 위치는 여기라고 했고요. 이게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전부 다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과거 시제. 그래서 하다시 같은 경우에 하다시가 들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 있고 did가 들어 있고 am이나 is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비두번첫 번째 문장에 be 동사 am is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was를 쓰고 그 다음에 또 are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are가 아니고 were를 사용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원래 여기 위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묻는 말에서 이렇게 너를 이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난니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How? 어떻게가 아니고 왜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년 전에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라는 질문은 How? 또 하우란다. How? Why? Did no one look at me? Because I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그렇죠. 됐습니까? 왜 아무도 과거에는 너를 보자. 잘했네. 좀 이따 보자. 됐습니까? 근데 몇개 틀린 것 같아? 100점인 것 같아. 선생님 보니까 하나 틀렸는데. 자, 그래서 몇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Why did no one look at m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어? 그러니까 뭐 나 이게 뭐 그대로 놔두고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 not famous.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던 거야?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그대로 들어올 때는 질문 속에 들어올 때는 얘가 you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were not이고 줄이면 weren't예요. When did no one look at you?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n't famous. 네가 유명하지 않았다고 언제 안 쳐다본 거야? 몇 년 전에 그랬어. 몇 년 전에는 유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은 그래서 란 말로 시작합니다.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자, 여기서는 뭐 했냐? 그래서가 원래는 뭐 대신 왔다? 우리말론. 어. No one. 어, 영어로 합니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대신 왔다 했죠? 그니까 그러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so는 영어로는 뭐 대신 왔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든 똑같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도 만들어봤어요.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에서는 이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제 너는 무엇이니? 는 뭐였더라? What? Are you? 자, now의 원래 위치. N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왠지. 왠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I'm a big star now였고요. What are you now? 너 이제 뭐가 됐어? I'm a big star now. Now I am very famous.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now. That I'm a big star now.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대스타라는 것 뭐 하는 듯? 겉 만드는 듯? 네. 무슨 뜻이 아니라? 저것이. 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선? 네. 맞습니까?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스타라는 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대스타라는 것을. 그래서 뭐 만들어 봤냐? 이제는 내가 대스타라는 것. 자, 이제는 내가 대스타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만들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그렇죠. What don't you care? 됐습니까? 넌 뭐 신경 안 써?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대답이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이제는 내가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이제는 내가 대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문장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엄청 유명해졌다는 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다음 문장에서 얘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중이죠. I a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했냐? 너는 오늘 무엇을 하는 중이니? 만들어봤어요? 네. 이것도 다 없어지고요.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today?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today?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을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do의 뜻은 do의 뜻은 하다. 근데 여기서 doing의 뜻은 하는 중인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뭘 만들었다? 비동사 비동사를 만들었죠. What are you doing now? Today I'm practicing my practice room today. Excellent. 완벽했어. Perfect. 보겠습니다. 네.